과하게 만성 호흡병을 진단 받으신 환자분들은 좀 심각합니다. 이미 남아있는 사고체 일거리 이제 15에서 30 분당 이제 여과하는 능력을 보일 정도, 정상이 120배로 그랬으니까 4분의 1 예로 감소한 거죠. 이 단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상당히 많은 양의 신장의 손상이 진행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환자분들이 잘 아시는 크레아틴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정확하진 않아요. 이제 계산을 정확히 해야 되지만 통상 크레아틴 수치가 2.5에서 한 4.5 사이가 되면 계산하면 이 정도 사고체 열거리 나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크레아틴만 수치만 갖고는 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크레아틴 수치와 키와 나이 이런 거를 대입해서 얼마나 사고체 열거리 남아있는지 추정 사고체 열거리를 구하는 게 꼭 확인하는 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만성공파병 환자분들은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4단계가 되면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단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이 피로감입니다. 휴식을 충분히 해도 계속 피로감이 느껴지죠. 몸의 염분과 수분이 이제 저류가 되기 때문에 몸이 붓는 거예요. 그리고 소변의 농축력이 변하기 때문에 이제 소변 색깔도 자주 변하고요. 어떤 환자분들은 이제 칼륨이나 칼슘 인 전해질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근육 경련, 또 다리가 막 떨리는 증상, 그리고 노폐물이 점점 쌓이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 환자분들에서 메스꺼움, 구토, 그리고 입맛이 변하는 증상들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상까지 생긴 4기 만성 공파병 환자분들 치료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난 이제 많이 나빠졌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도 남아있는 공파기는 최대한 오래 쓰게, 최대한 기능이 천천히 감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말기가 되면 이식을 하잖아요. 이식을 하시면 모든 환자분들이 다 20년, 30년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5년, 10년만 쓰고도 이제 거부반응이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다시 투석으로 돌아가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관리를 잘해서 한 4년, 5년을 쓸 수 있는데 관리를 잘 안 하고 1년, 2년 만에 이 투석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만큼 또 이식을 빨리 받아야 되고 투석의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어떻게든 최대한 오래 써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 노폐물이 쌓이면서 합병증이 생깁니다. 이 합병증이 생기는 데가 다른 데가 아니고 심장, 혈관, 뼈 이런 곳에 이제 이 노폐물에 의한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약만 갖고는 잘 조절되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저염 식사도 하고 인도 적게 드시고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도움되는 약물도 사용을 하면서 합병증이 안 생겨야 돼요. 이 투석을 똑같이 시작한다고 해도 내 몸이 정상인 환자분들은 나중에 그냥 정상인 상태로 이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미 합병증이 생겨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기 때는 나중에 내가 받게 될 신대체요법, 혈액 투석을 받을지 복막 투석을 받게 될지 아니면 이제 처음부터 이식을 하실 계획을 고민하고 의사선생님과 상의해서 미리 반드시 정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합병증이 잘 생기는 4단계에서는 이제부터는 정기적으로 신장내과 전문의하고 진료를 하고 상담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세 달에 한 번도 좋은데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전문의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병증이 얼마나 진행되는지, 신장 기능이 얼마나 나빠지는지, 혈중의 크레아틴인, 또 빈혈 수치, 칼슘 수치, 인 수치 이런 혈액 검사도 하셔야 되고요. 또 심장도 1, 2년에 한 번씩 나빠지는 게 있는지, 또 뼈는 얼마나 나빠지는지, 이런 합병증이 얼마나 생겼는지, 또 진행되는지를, 또 위험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교정하는 시기가 바로 만성공박병 4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단계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단입니다. 근데 문제는 환자분마다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저해진 상황, 드시는 음식, 또 콩팥 기능의 단계.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료나 책자에 나와 있는 몇 가지만 보고 이렇게 식이 조절을 하지 마시고 이때는 영양사와 식이 상담을 한번은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적절한 식단을 섭취한다면 신장 기능을 유지하고 또 무엇보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적절한 식단은 어떤 식단일까요? 첫 번째, 염분 제한은 필수입니다. 모든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염분과 수분이 축적돼서 고혈압, 부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염분을 제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과도한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이런 방송이나 이제 기사를 보고 아예 단백질을 안 드세요.
있어요. 그래갖고 체중도 빠지고 근육도 약해져서 오히려 건강을 해쳐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국 분들은, 한국인들은 그렇게 단백질을 많이 드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면 되게 단백질이 과다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식에 가서 뭐 고기를 뭐 구워서 드신다거나 아니면 두부를 이제 전을 해서 드시고 또 순두부를 계속 막 드시고 뭐 이런 특별히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상황만 피하시라 이렇게 권고드리는 게 환자분들에게는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인 섭취 제한인데요. 이 인은 조금 어렵습니다. 뭐 육류 이런 데 많지만 이제 우리가 인스턴트 음식들에 특히 인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인이 많아지면 이 인을 배설하는 데가 콩팥이에요. 근데 콩팥이 기능이 떨어지니까 인을 잘 배설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인이 많으면, 우리 몸에 많으면 혈관이 나빠지기 때문에, 뼈가 나빠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든 인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부갑상소 호르몬 같은 것들이 분비돼서 인을 막 내보내게 하는데 문제는 콩팥이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호르몬이 많이 나와도 잘 배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은 단백질에도 많지만 인스턴트 음식에 가장 많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혈액 수치가 이제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높은 환자분이 사기 때 간혹 있습니다. 칼륨 수치를 이런 분들은 제한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기존의 당뇨 환자분이시라면 탄수화물 섭취 과다한 거 피하셔야 되고 고지혈증도 신장을 많이 나쁘게 하고 무엇보다 혈관을 같이 나쁘게 하는 작용이 있으니까 콜레스테롤이 높다면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포화지방도 역시 이제 감소시키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